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애 때문에 하는 시간들 어떤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은 참 많은 시간 가운데서 많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실행 플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의도 많이 듣고 많은 이 애터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과정인데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실행 플랜들은 어떤 플랜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터미에서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목표 설정이죠. 그렇죠? 목표를 잘 설정해야만이 가는데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삶 속에서 매일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애터미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이 좋은 애터미의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번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파트너입니까? 2번 사업자입니까? 우리가 1번 사업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위에 파트너가 스폰서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죠. 우리는 항상 1번 사업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번 사업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제가 애터미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2번 사업자들은 성장이 잘안 되더라고요. 2번 사업자들은 항상 이유가 많고 2번 사업자들은 항상 위아래에 이유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 성장이 좀 더디는 걸 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오픈이 2018년도 8월 16일 날 인도네시아를 등록을 했는데 똑같은 일본 사업자들도 8월 16일에 등록했고 그다음에 밑에 사업자들도 1월 18, 8월 16일 날 등록을 했는데 왜 일본 사업자들은 벌써 연봉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연봉 벌써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연봉자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일본 사업자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할까 제가 원인을 바라보니까 그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실행하는데 우리가 정말 애터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정을 잘,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내 마음가짐을 먼저 결정해야 되죠. 나는 1번 사업자다. 위의 사업자가 어떤 간에, 전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멤버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한번 실망하고 한번내 마음이 상하면 3개월이 뒤처진다. 두번 마음이 상하면, 두번 실망하고 두번 마음이 상하면 6개월 동안 뒤처지고, 내가 세번 정도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면 내가 애터미 시간은 1년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에 스폰서가 어떻든 간에 밑에 파트너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의 원하는 것들 결정하면서 여전히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만이 우리가 좋은 애터미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실행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아침에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플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런 것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행 플랜에서 중요한 뭐냐면 여러분의 노트 뭐 누구를 이야기를 듣든지 누구가 말을 하든지 여러분 노트에 좀 적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누가 강의를 하든지 뭐든지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저는 어제도 애프터 미팅 할 때도 저는 이 노트를 가지고 항상 누가 한마디 들으면 예를 들어 누가 말하다가 초대라는 단어 갖다 오면 저는 초대라는 단어를 종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대라는 단어 가운데서 카타스를 하면서 이야기도 적어보고 저 생각도 적어보고 종이에 많은 것들을 적어봅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방문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방문하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 방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막 적어봅니다. 어제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키라는 단어가 인생 시나리오 이야기하면서 키 그러면 키는 어떤 것인가 하면서 키에 대한 것은 워크맨 타임 키를 가진 자 가졌다고 인식하는 자 그래서 키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가 저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노트에 계속 적어봅니다.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 생각을 끊임없이 적어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강의도 나올 수 있고 좋은 인생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어록들이 여러분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파트너를 만났을 때 언제 제품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떤 마케팅 플랜만 할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나의 상태, 나의 의욕, 나의 어떤 사고를 나눠줄 필요도 있어요. 그건 언제 놓냐면 내 목표를 내 삶을 종이에 적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 들을 때
강의 끝나면 우리가 세미나, 애팀에서 세미나를 엄청 많이 듣잖아요. 세미나 끝나고 나면 여러분 몇 프로 정도가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멤버들한테 또 우리 그 같이 이제 강의할 때 저는 그럽니다. 강의할 때 제가 이 말하죠. 종이에 적을 준비됐나요? 적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종이에 여러분 생각 그릇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누굴 만나겠다. 이래서 내가 오늘 석진영 사장님을 만나겠다. 그럼 석진 사장을 적어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석진 사장님의 상태, 마음을, 석진님 사장님한테 말할 상태에 대한 마음을 적어보고, 이분들하고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 마음을 적어보고, 이 노트에 여러분 생각들을 적어보는 그런 목표라든지 여러분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아침이라서 적어보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노트에 아침이라면 5가지를 적습니다. 첫 번째, 어제 일들을 내가 일기식으로 어제 내 일들을 반성하고 내 생각을 하는 그걸 첫 번째 적어봅니다. 내가 어제 일을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떤 상황을 보냈지? 어제 어떤 상황을 보냈지 하는 그 하루 전날의 삶을 아침에 제가 적어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루를 지나면서 그 어제 있었던 일에서 내가 정말 감사했던 것들, 내가 너무 좋았던 것들, 그것을 또 종이에 적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오늘, 세 번째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세 번째를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뭘 적냐면 내 마인드맵, 내 마인드를 어떤 것을 할 거야? 어떤 걸 한다? 실행하, 제가 어떤 단어를 적어놓은 겁니다. 실행하라, 미루지 마라, 보내야 되라. 높은 곳에 오르지만 존경받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제가 그 마인드맵을 이렇게 적어보면서 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노트를 꺼내서 내가 내 마인드를 읽어보기도 하고 그 마인드를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막그 낙서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막 그려본다든지 내뭐 내가 아는 사람들 막 그려본다든지 그 스토리보드라고 하는데 그막 그림을 그려보고 그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뭘 찍느냐면 마지막에는 기독교인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그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도 읽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훈련과 정렬 훈련, 내가 생각을 적어보고 많은 것을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 실행에서 중요한 것은 데드라인.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석재형 사장님을 내가 만났는데 석재형 사장님을 내가 판매사를 만드는데 언제까지 데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훈련 받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죠. 아니면 여러분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가장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어떤 모임에 가면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 정확한 데드라인을 주는 훈련을 필요합니다. 나는 이 모임에 적어도 한달 동안에는 내가 이런 교육을 하겠다. 한달 동안은 예를 들어서 뭐한달 동안은 우리가 이 훈련을 하겠다. 한달 동안은 뭐 이래 하겠다. 내가 6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우리 멤버들은 매달 며칠까지 한달 동안은 판매사 교육이라든지 그 교육을 확실히 하겠다. 그런 데드라인, 목표에 대한 데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 1번부터 3번까지 원하는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종이에 맨을 써내려가면서 목표에 대한 대단하고 네 번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 하나하나 적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사가 되겠다. 아니면 이번에 4월달은 세미죠. 세미 판매사인데 내가 세미 판매사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세미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과정, 어떤 일을 해야 되겠지?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첫 번째 들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적어봐야 되죠. 내가 이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쳐야 되는지 나의 상태를 적어봅니다. 내 상태를 적어서 이 내가 목표를 도전하는 내가 방해되는 요소들, 내가 긍정적인 요소와 방해되는 요소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목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첫 번째는 내가 목표를 하는 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 자,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적어보죠. 마음을 하는데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 문화적 유산, 아, 또는 도구들,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나의 좋은 스폰서도 좋은 도구일 수도 있고, 내 좋은 파트너도 좋은 도구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좋은 도구로 해서 그 좋은 도구를 통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함께 할수 있는 협력자가 누구인지, 이것들을 적으면 나와 도구와 현대사를 들어가면서 이 목표를 적어 나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목표에 대해서 나가다 보면 여러분 목표를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또 내가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 플러스 투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내가 도달하고 싶은 시스템을 제가 도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도달했던 그 시스템을 동일하게 좌측에 한 명, 우측 한 명한테 동일하게 내가 가져왔던 가정들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명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투 시스템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도달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잘 만들어야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 복제할 때 똑같이 복제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달하고 여러분의 그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판문점을 한다든지 체미 애썸을 가든지 그것도 여러분 잘 정리해야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과 똑같은 밑에 하위 조직에 복제를 시키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제는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목재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가오는 가정들을 잘 정리하고 잘 만들어 나왔을 때 복제가 됩니다. 저 인도네시아에서 그 이브 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브 리아가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들은 이브 리아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브 리아가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브 리아와 그 부부와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통화를 합니다. 통화 때 제가 강의 안 해도 그냥 수다 떱니다. 수다 떨면서 제 마인드를 나누고 그분도 제 마인드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마인드를 나누고 그 대화를 할때 제가 요즘 석진 사장님 오늘도 전화를 어제 했는데 안 왔습니다. 석 사장님 전화 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그냥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의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대화하고 제가 초반에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정말 우리 남해진 국장님께 감사하는데 남해진 국장님하고 제가 어땠냐니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해진 국장 앞에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울었나요? 누가 그랬죠? 아, 우리 정현석 사장님이 그랬죠. 내가 남해진 국장 앞에서 울었다.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자고 남해진 국장이 나이가 많이 차이 나거든요. 어찌 보면 남해진 국장이 제 조카뻘인데 그래도 저는 제 남해진 국장님을 아, 엄마라고 그래요. 애티미의 제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애템에 대해서 전화해가지고 어떤 때는 뭐 인도네시아 전화하고 같이 전화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이 뭔가 사업적인 관계보다는 좀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 좀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이 전화를 하면서 이 만들어 난다면 여러분의 좋은 관계를 만든다면 좋은 저는 남해진 국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제 마음을 다잡고 때로는 남해진 국장님이 지나가는 그 한마디 말에서 제가 캐치해서 아 이것은 사업적으로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캐치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제가 사업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강의를 할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누가 강의를 할때 제일 도움을 받을까요? 사실 강의를 할때 이렇게 나눌 때 가장 많이 도움받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여러분 강의 많이 하시고 많이 나누시고 많이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대화를 할때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잔뜩 하면서 상대방은 우리가 강의할 때또 우리가 대화를 할때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두 번째는 따스함. 이 상담의 3대 원리인데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다른 국밥이 만들어지죠. 좀 말도 그냥 너 그러지 그래 하라는 거다.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좀 말도 유도리 있게 우리가 요즘 김경일 씨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저도 그분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좀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이 애터미 우리 에이스 센터 멤버들이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스피드 갖고 있죠? 아줌마 스피드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 이야기하는 좋아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도록 대화법도 배워나고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그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나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를 그 교육하고 있는 것들을 뭐냐면 계속 교육을 하면서 저는 우리 멤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서 다 성공을 시킬 것입니다. 저는 제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멤버들 제가 지금 12명을 지금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데 12명이 다 판매사 가면 자연스럽게 저는 본부장 갈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에 대해서 포커스 맞지 말고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우리의 스폰서에게 맞춰서 그들이 성공하기 이룬다면 여러분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실행 가능한 플랜들을 씌워서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좋은 습관, 1번 사업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면서 살아가자는 우리 국장님의 진짜 수준 높은 강의, 또 몸소 체험하신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방을 나누나요?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 1번 자기 이게 뭐지? 1분 스피치를 시작할 건데 우리 국장님의 강의를 듣고 느끼신 점이나 또 1분 자기 소개를 하실 분을 저기 제일 첫 번째 하실 분을 누구신가요? 손 들고 이름 말씀해 주세요. 혹시 안미정 사장님 나오셨나요? 안미정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제가 근데 지금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켤 수는 없어서. 네, 뭐라고 1분 말씀드려야 될까요? 스피치 간단하게 하시고 제가 좀 이따 하면 안 될까요? 아, 네, 안미정 그러세요. 사장님.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오늘 방 국장님 강의에 예시로 제가 엄청 많이 등장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 듣는 그 말끝말끝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예전에 그냥 스피치 하실 때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때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아침마다 하는 5가지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이것도 이제 그대로 따라 해야겠구나. 서상진 사장님이 박한길 회장님 따라 하듯이 이것도 따라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말 4월에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목표는 만들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행 가능한 플랜을 짜야겠다라는 게 오늘 제일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내 성공이 아니라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 그 뭐지? 계획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실행 플랜들을 잘 짜고 잘 지키고 그것이 복제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안미정 사장님은 이제 저랑 같이 사업을 하려고 충분히 지금 한 3개월 정도 알아보신 사장님이신데 오늘 좀 늦게 들어오셔서 아마 강의는 다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스피치보다는 이따가 액션 5할때 기회를 한번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석지영 사장님, 진짜 너무 그냥 우리 김지훈 사장님, 우리 남혜진 국장님 다음을 이어갈 우리 석지영 사장님인 것 같아요. 너무 본보기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또 하실 분? 네, 임진구요. 네, 임진구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진구입니다. 네, 제 1분 스피드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애터미를 저는 저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단계라고 생각,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다단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다단계와는 전혀 관계가 아닌 정말 착한 다단계, 이런 다단계라면 나도 부업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부업으로 하다가 더큰 비전을 보게 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애터미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목표는 4월 달에 가는 게 저희 목적이고 또 최종 목표는 독거노인을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관을 제가 설립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저는 한 1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10년을 바라보고 복지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애터미인이 될 것을 여기서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고 오늘도 변 국장님이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에 와가 닿았네요. 저도 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잘안 하는 성격인데 이제는 무조건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적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우리가 또 말씀하시는 게 1번 사업자, 예, 나로부터 우리 애터미는 우리가 회원 가입되는 순간부터 1번이잖아요. 나로부터잖아요, 그죠? 나로부터인데 그 1번 사업자가 아닌 1번 사업자로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고 또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다섯 가지도 실천을 하는 방향으로다가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진구 사장님, 이번에 4월 달에 꼭 판매사 도전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마지막 그 바램, 그것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또 해주실 분, 저요. 청명.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김지은입니다. 저도 국장님의 강의를 항상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구나. 하루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홀레벌떡 준비하기 바쁜데 그 시간을 쪼개서 국장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구나를 생각하면서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노트를 작성하는 것 중에 그 반성하는 내용을 적어보기, 하루 전날 나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을 적고,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을 적고, 그리고 마인드맵을 적고,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고,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잘 적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할 행동들, 그세 가지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정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때 있어서 내 마음가짐과 상태가 어떤가. 사실, 그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누누이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가짐과 상태,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함께할 협력자가 누구인가. 이세 가지를 다시 한번 나도 저도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훈 사장님, 저도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너무 주옥 같은 오늘 강의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김지훈 사장님도 느낀 점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 또. 순안의 이미령입니다. 네, 이미령 사장님. 비디오를 지금 못 키는 상황이라 그렇고요. 저는 1번 사업자라는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1번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면 뭐 서운한 일도 없고, 뭐 무슨 저기 뭐야, 스폰서에 대한 무슨 기대감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안하게 그냥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으면서 적으신 강성민 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성민 사장님.
강성민 사장님 안 계신가? 전화 받으시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그러면 아, 하도록. 그러세요. 이미룡 사장님 어제 또 그냥 여기 부천 가셔셨다가 또 천안 가시고 너무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게요. 다음 분도 하실 분 누구 안 계신가요? 준비하시는 주경호 사장님. 아, 네네. 저도 오늘 경국장님 그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동 중에 막 들으면서도 좀 오늘 좀 뿌듯한 게 있어요. 저 사실은 제가 메모하는 습관은 제가 진짜 그걸 안 하잖아요. 즉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필기의 달인 진짜 그 정도로 필기를 꼼꼼하게 잘해서 상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언제부턴지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못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요즘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메모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를 진단해 보건데 노트가 막 서너 대끼 됩니다. 급한 대로 이쪽에다 쓰다가 또 이제 정리를 안 한 상태로 저쪽에다 쓰다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곳으로 옮기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체계적이지 못하게 이렇게 제가 그런 면이 있는데 오늘 병국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거 정말 고쳐야 될 거는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 이 습관이 나를 오히려 내 발목을 붙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이제 1번으로 꼭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1번 사업자라는 그 마인드는 우리가 파트너들에게는 항상 1번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스폰서로서의 나는 정말 1번 사업자로서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정말 마인드셋도 하고 또 내가 뭘 할 것인지 또 이런 거 뭐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메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제가 그동안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어제 강권적으로 이 김준 스폰서가 우리 7시 미팅을 하자 이래서 제가 아침잠이 사실은 없어요. 뭐 새벽 2시에도 뭐 깨고 3시에도 깨는데 그럼 그럽시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7시에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이미령 사장님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병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아 나도 뭔가 했어 이러는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지 모르지만 정말 꾸준히 7시에 이 미팅을 살려나갈 거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바뀌겠죠.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하는 걸로 또 이렇게 보고 형태로 이렇게 됐겠지만 서로가 의견을 나누면서 조율하면서 더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 사업자의 모습으로 바뀔 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정말 뿌듯한 하루였고 우리 병국장님 강의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1번 사업자가 됐어. 사업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누구 또 하실 분 계신가요? 강성민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변재관 국장님 오랜만에 줌으로라도 얼굴 뵈서 참 너무나 반가웠고 하여튼 제가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고 일을 하는 중간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급하게 듣느냐고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듣는 중에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바로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서 그동안은 머릿속으로만 애터미가 좋고 좋은 플랫폼이고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글씨로 적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더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하고 정리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는 그 데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4월 말에 세일즈 판매사를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좀 막연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겁도 나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데드라인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참 좋고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별 다른 이야기지만 애터미는 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새로운 목표가 또 생기고 또 예전에는 처음에는 알지 못하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인생적으로나 아니면 삶에서도 그래서 참 좋은 회사다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실 거예요. 우리 강성민 사장님. 꼭 판매사 도전 성공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1분 스피치는 이거를 끝내고 액션 5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제품을 사용 제품 애용에 대해서 자기가 좋았던 거 써보고 너무너무 좋았다. 다른 사람들이 알리고 싶다는 제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누구 하실 건가요? 네, 국장님. 네, 제가 이번에 커버밤을 쓰고 있어요. 커버밤을 새로 사서 쓰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정말 뭐 애터미 만나기 전에도 수많은 그 메이크업 제품을 써봤고 비비크림 종류 다 써봤고 애터미에도 뭐 앱솔루트 비비크림도 사실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콜라겐 앰플 그 쿠션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커버밤은요 진짜 찰싹 달라붙어요. 제가 사실은 좀 피부가 건조한 편이고 민감한 편이라 가지고 기초 화장품을 되게 많이 바르거든요. 그래서 늘 메이크업 제품을 쓰면은 잘 안 먹고 잘 안 붙어요. 그래도 그나마 앱솔루트 비비크림이랑 그 콜라겐 앰플 쿠션을 같이 쓰면은 그나마 이제 잘 붙어 있는데 이 커버밤은 제가 두껍게 기초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찰싹 달라붙고 그리고 이게 번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코 같은 데 보면은 잘 뭉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정말 모공도 싹 가려지면서 와 이건 진짜 평생 이것만 써야 되겠다. 이제는 그 메이크업 유목민에서 이제 이 커버밤으로 정착하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꼭 써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 지금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더 젊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또 남혜진 국장님 미인인데 더 미인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분. 임진구요. 네, 사장님. 네, 예, 저는 요거 리셋밤. 리셋밤 보이나요? 예, 이거 저는 늦게 구매했거든요. 몇 번이나 실패해서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석재 사장님한테 몇 개 얻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늦게 구매했는 대신에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얼굴이 윤기가 나면서 좀 지나고 나면 이게 피부 속으로 다 스며들고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을 발라도 정말로 안 발랐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른 데서도 물론 많이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다른 거는 저는 안 발라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늦게 구매했는 대신에 지금 열심히 바르고 효과를 보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홍보하려고 제가 지금 열심히 바로 하루에도 뭐 한 서너 번 예, 아침에 세수하고 오일 미스트 바르고 위에 또 바르고 계속 그렇게 하루에 서너 번씩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으로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홈쇼핑에서 나오는 뭐 그 리셋밤보다 우리 게 더 가볍고 더 잘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열심히 발라서 예뻐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 누가 하실 건가요? 확인하겠습니다. 네, 서상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셀리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예, 저는 그 매일 이제 그 해양 힘청수에 보이차 한 포를 이렇게 타가지고 매일 먹고 있는데요. 네, 뱃살이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매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렇게 달리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달리기를 잘 못하고 좀 걷기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 저기 뭐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좀 걷는 편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조그마한 차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걸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이 걷지를 못하니까 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해양 매일 그 해양 심청수에다가 우리 보이차 있잖아요. 예, 보이차 이렇게 한 포씩 딱 타가지고
매일 이렇게 한 병씩 500ml 하나씩 먹고 있는데 일단 유지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배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차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병목장님 또 강의도 해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 건지 예,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도 가질 겸 달리기를 좀 하면서 플러스해서 배가 좀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심청수 한 병에 예, 보이차 이렇게 한 포 이렇게 넣으면 예,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상진 사장님 날씬해진 모습 보길 바랍니다. 다음 분도 누가 하실 건가요? 아, 네, 저는 저기 최부선 사장님의 그 경험담을 좀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이거는 모두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고 많은 사람이 듣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사회자가 해도 돼요? 그럼요. 아니 나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이죠. 아니 저는 이 저기 애터미 시작하기 전부터 그 직장에 다니면서 너무 진짜 진을 빼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엄청 그때 기력이 없다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혈압도 높은 데다가 이제 그 근데 약 같은 거는 잘 안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머리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내가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보면은 글씨가 막 흔들리고 내 고개가 막 흔들리는 느낌을 들었는데 누가 살짝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체머리 흔든다고. 그래갖고 나는 이거 너무 창피해서 이런 말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오메가 3는 계속 꾸준하게 먹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비타민제, 비타민 C도 먹고 근데 결정적으로 많이 먹은 거는 오메가 3예요. 그리고 이제 해모임도 먹었지만 해모임은 그렇게 내가 쓰고 그런 거를 안 잘 싫어해가지고 잘 안 먹었어요. 그래도 이제 어땠거나 하여튼 내 이거에 도움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 흔들리는 기분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보면은 막 이렇게 그 흔들렸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이제 애터미 제품 먹고서 이런 거 같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한테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우리 저 이명 권사님이 안해 안 그래 언제부턴가 안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우리 애터미 제품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걸 느껴가지고 요새는 해무임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먹고 오메가3는 떨어지기 전에 미리 시켜놓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진코엔 나토 또 이제 그 저기 눈 아이 루아잔틴 이런 걸 지금 계속 챙겨서 먹고 있어요. 다시 그런 일 없게. 이상입니다. 네. 그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사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작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같은 이제 목장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도 머리를 많이 힘드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본인도 알고 있을지 또 굉장히 안다고 해도 또 얘기하는 게 민망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고 있고 계속 그냥 무심하게 지났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그 머리 흔들리는 거 하나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모두 박수. 네, 저기 아까 암리정 사장님 제품 애용으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암리정 사장님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카메라는 못 켜고 이렇게 마이크만 켜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아, 저는 최근에 쓴 건데 그 이브닝 폼클렌저, 이브닝 케어 폼클렌저 그거를 써봤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다른 폼클렌징을 쓰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마흔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다라는 걸 제가 확실히 느꼈거든요, 이번에. 세수를 하고 나오면 하얀 각질이 이렇게 하얗게 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만큼 건조해서 전에
듣기로 이제 여기 폼 클렌저가 되게 이제 촉촉하다 해서 관심 많이 하면서 구매해서 이번에 써봤는데 세수를 하고 제가 일부러 이제 바로 크림을 안 바르고 이렇게 한참을 기다렸다가 크림을 발랐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 텀을 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얀 각질이 안 올라오고 정말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제품이 정말 좋다. 애터미 폼 클렌징이 가격도 저렴하면서 내 효과는 정말 좋다. 이렇게 제가 직접 느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네요. 계속 그렇게 스피치 잘해주세요. 또 다른 네. 분. 배운지하겠습니다. 네, 예,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누마시스 관절염이에요. 그런데 누마시스 관절염 약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먹었다 안 먹었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해모임을 계속 먹였어요. 실은 해모임을 먹는 이렇게 먹게 된 이유는 이제 그 누마시스 관절염 때문이지만 그 해모임은 면역력이 높아지면 이렇게 낮아주고 또 면역력이 낮으면 또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꾸준히 진짜 안 끊고 어쩔 때는 세개 먹고 어쩔 때는 두개 먹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작년 말쯤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손가락 마디가 안 아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를 수술해가지고 이를 수술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해물을 못 먹었어요. 근데 남편이 한번 먹어보려고 시도했다가 너무 쓰려서 못 먹었는데 어젯밤에 다시 이제 한 봉지를 숟가락에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었는데 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 진짜 해모임 때문에 내가 손이 이제는 안 아픈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해모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해모임 좋은 거는 진짜 생애인이 다 알죠. 네, 좋아지셨더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VOD 시청 또 여러 가지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 하세요. 사업 설명이나 뭐 회복 이재영하겠습니다. 관리.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재영해도 돼요. 네, 아까 1분 스피치도 못하고 그래서 네. 지금 저 나름대로 우리 변 국장님도 여러 가지 그 말씀 1번 사업자 뭐 노트에 적어라 한 다섯 가지 말씀해 주고 저도 꼭 그래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 저하고 오래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리면은 저는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재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애터미는 뭐 거의 한 70대에 시작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새는 사실 한 1년, 2년 이게 사업을 하면서 조금 반성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동안에 뭐 미팅 세미나 거의 90% 이상 참석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트에다 적고 그랬는데도 이게 왜잘안 됐나? 좀 늦은가? 늦진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좀 늦은가라고 나 혼자 이렇게 자책을 좀 많이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라고 얘기를 해서 요새 이제 후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사업을 하면서 오늘 그 병국장님 말씀하실 때 나를 복제시켜야 된다. 내가 일본 사업자다. 내 지가 이 복제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 오늘 요 스피치 오늘 미팅을 하면서 지금 바로 내가 이 느낀 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잘 모르겠는데 내가 느낀 거라는데 나를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내 파트너를 데리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뭐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들어갔을 때 나의 하위 파트너를 내가 나를 복제시키고 가서 데려가서 같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좀싹 뒤로 좀 빠지고 나는 잘안 하고 그냥 우리 스폰서한테 밀고 예? 그렇게 밀고 나는 안 하고 또 하위 스폰서한테는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나를 먼저 따라야 되는데 그냥 성공자분들 말만 듣게 해가지고 해서 조금 그런 의아심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복제가 돼서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같이 들으러 가야 그분도 따라가지 나는 게을르게 좀 속된 말로 애터미에서 뭐 거저 먹으려고 나는 안 하고 예? 하위 파트너만
우리 뭐 스폰서분이나 성공자분들한테 뭐 데리고 가서 뭐 이 강의 받게 하면 잘 듣지 않겠나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스폰서나 강의나 세미나장이나 가야지 나는 안 가고 왜 뭐 의뢰고 잘 안 움직이고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예, 항상 지금도 나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 내가 제일 내 나의 하이 파트너 나하고 같이 애터미스 하면서 하는 사람이 나를 제일 먼저 봐요. 나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스폰서를 만나고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듣게 되걸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올바른 행동을 가져야 그게 따라오지. 내가 올바른 행동을 안 하면 진짜 이게 큰일 나는 거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뭐 노트에 많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뭐 노트에 참석하고 뭐 세미나 많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요새 저 최근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업해 주시는 분은 많은데 에 요새 또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나 오늘 요 책이 보이는지 모를 거예요. 내가 지금 요게 우리가 내가 AS한테 가서 제일 먼저 그래서 내가 이 책에 제일 먼저 보면 이 뭐 여기 센터 미팅 매뉴얼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인생 시나리오 뭐 성공의 8단계 뭐 이런 게 다 들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뭐 되게 성공한 사람 뭐 얘기 듣고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이걸 들으면서 야 이게 애터미는 성공의 8단계대로 하고 A코드로 하고 이거는 무조건 뭐 아주 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성공의 8단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거를 성공자분들한테 듣는 거걸랑 예? 성공자분들 그러면 성공의 8단계 뭐 이 처음에 뭐 인생 시나리오 결단 교리인 거를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난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걸 발표하는 건데 큰 줄거리는 무조건 성공의 8단계 A코드로만 하면 그 뭐 정확하다라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 우리 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 어저께 목요 원데이 세미나 들으러 가서 어저께 변재강 국장님한테 이런 소리 들었는데 내가 1번 사업자예요. 내가 위에 예, 스폰서한테 기대려고 들고 나는 안 하고 하이 파트너 어떻게 잘 만나서 스폰서 잘 연결해서 나는 어떻게 좀 거져먹을까 그러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내가 제 아무리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엄마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책상에 앉아있었어. 나는 공부를 안 했고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고요. 항상 난 이게 요새는 이게 반성의 시간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 한 2년 애터미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냥 초보자, 초심자로 돌아가서 나는 애터미 사업을 내가 뭐 명단 작성, 뭐 애터미 명단 작성이라고도 뭐 여기 회원 등록을 해놓은 때서부터 애터미인 게 한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만 했는데 뭐 회원 등록 해놓고 뭐 회원 등록만 안 죽이면 성공한다 이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아니고 내가 회원 등록을 10년 전에 했어도 지금부터 애터미 되면 나는 애터미 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고 이제 열흘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원 등록 한 5, 6년 전에 놓고 안 움직이다가 지금 하면서 나는 애터미 했는데 5년 됐는데 뭐 지금 안 되네 이런 생각은 전부 다 버렸으면 좋겠고 예 이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런 상식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좀 늦게 시작해서 지금 시작한 지 좀 돼서 조금 속도가 안 나고 조금 느려도 오늘 새로운 오늘 배웠으면 요 배운 건 난 오늘부터는 사업이다 애터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폰서에게 기대지 않고 파트너를 열심히 끌어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스폰서한테 부탁을 해서 배우고 이런 좋은 미팅 좌석에서 자리에서 그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열심히 알려주고 또 잘 모르는 거 열심히 우리 목요일, 토요일 우리 센터 미팅에 있는 거 참석하게끔 우리 소비자나 파트너들 모시고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 3월 들어서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어서 30대, 40대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영 사장님 이런 마인드로 하면 금방 성공하시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꼭 임페리얼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분 하실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유명합니다. 저는 어제 연합 라인 줌 미팅에서 김주영 로열마스터가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애터미 사업은 제대로 알아보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스템을 모르면 시스템 소득을 시스템 소득자가 될 수 없다. 그 시스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오늘같이 이런 미팅이라든지 회사에서 하는 모든 세미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인한 소득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과 또 성공의 3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는 소비자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알리되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또 사업자를 육성을 해서 이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본인 자신들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많은 파트너들이 거기 들어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인데 평범한 다수가 이렇게 뭉쳐서 성공하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많이 공감이 갔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팀워크가 최고죠. 우리 에이스 센터도 팀워크로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우리 에이스 센터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또 다음 분 해주실 분? 네, 하겠습니다. 제가 네, 네, 네. 네, 제가 해요? 네. 아, 네. 제가 어제 저녁에 또 박동철 크라운 마스터님 동영상 보다가 되게 와닿았던 내용이 있어서 예전에도 들었던 내용이라고 계속 제가 이제 언급은 했지만 요즘 또 새로운 파트너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파트너분들이 늘 겪는 거고 사실은 지금도 저도 겪고 있어요. 저도 어디 가서 거절받으면 상처받아요. 하지만 그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아 또 거절받아야지 다시 한번 마음 먹는 것 뿐이지 저도 똑같이 상처받고 그 거절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신규 파트너분께 이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적어봤는데요. 95%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3%에서 5%밖에 없다. 우리한테 관계 있는 사람은. 그런데 왜 95%를 쫓아다니면서 상처받고 꿈을 포기하냐. 네, 이 말씀 듣고 진짜 와닿았는데 사실 저희가 100명을 만나면 95명은 사실은 95명은 다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5명, 3명, 작으면 3명, 5명. 그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100명을 만나는 거고 그 3명에서 5명 또한 한 번만에 찾아지지도 않는 거고 우리가 이 100명을 꾸준히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진짜 우리 사람 3명에서 5명을 찾아지고 만나지게 되고 그 3명에서 5명으로 인해서 또 3명에서 5명을 또 찾아지고 또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이 만나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공하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삼가주시고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3명에서 5명 네 작은 사람들로만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었고 저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네, 상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제가 사회를 보면서도 너무 진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도 감동이네요. 국장님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주윤 사장님. 네.
저는 요새 소비자분들이나 누굴 만나면 그 제품 비교 자료 이거를 그때 서상진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면서 뭐 치약이나 오메가3나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이 자료들을 특히 저 오메가3 부분에서 그 우리 오메가3를 들고 다니면서 뭐 소분해서 들고 다니시던 하면서 이거를 비교하면서 또 알려주면은 확실히 더 혹하고 더 보시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오메가3를 고를 때는 원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희 애터밍 오메가3는 원료가 너무 좋은데 알래스카 폴락인데 이거를 한번 터트려서 먹어보게 하면은 그러면은 또 그분들이 진짜 안 비리네요 하면서 너무 괜찮다라고 하시고 가격도 보면서 너무 저렴하다 하면서 우리 오메가3 다 드시잖아요 거의 한국 사람이면 그래서 이 오메가3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입에다 넣어드리면서 터트려 먹어보시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시키라고? 마선이 된다면 나 들었어? 다 들려요. 먹어보라고 하면서 입에 넣어드리면서 설명하면은 높은 순도도 알 수 있고 비리지 않다. 그리고 또 이 자료가 너무 좋은 게 할 말 없을 때 진짜 소비자분들 만나러 갈 때도 맨날 이걸 이 자료를 다 하지 말고 그날그날 한 두세 개를 내가 조금 확실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걸 비교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뭐 치약이면 뭐 우리 200g짜리 치약 하나 가져가서 설명을 하고 오메가3면 오메가3, 보이차면 보이차, 화장지면 뭐 화장지 두루마리 하나 들고 다니면서 또 뜯어주면서 설명하고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애터미는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이거를 알면은 다 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소거이세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김준 사장님. 이 정보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저번에 그 현장에 나가서 이게 설명해 주는데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마선희 팀장님 나오셨는데 한마디 해 주세요. 아이고. 다 늦은 시 저를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지금 4월 후반기 세미 판매사 때문에 지금 스폰서랑 저녁 9시부터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는가 ABC 저희 스폰서 B가 저희 파트너가 C잖아요 우리가 혼자는 갈 수 없으므로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스폰서가 저보다 더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시스템에 다 참여함으로써 제가 또 머리가 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아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또 어떤 이런 자만심이 또 들기도 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스폰서랑 지금 한 달 넘게 이걸 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함을 다시 느끼고 스폰서한테 다시 한번 배움으로써 스폰서가 내 가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 스폰서가 있어서 내 파트너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나의 스폰서도 성공 같이 할 수 있게끔 있다는 걸 더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마감 내 하루의 마감으로 스폰서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에 3번 하거든요. 1시간씩. 그래서 3번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내가 먼저 스폰서한테 내 마감을 점검하기 위해서 날마다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파트너를 세미 판매사를 갈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를 세미 판매사에 도전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부럽네요. 세미 판매사 꼭 그렇게 달성시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강인순 사장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음성을. 당황했을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말씀이신가요? 네네. 아이고, 사랑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옆에서 지금 음성을 해놓고 응대를 하느라고 제가 좀 주제를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제. 지금. 주제. 네. 그냥 사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네. 거 여러 가지 그냥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이 코로나 덕분에 저는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집에서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다가 동네 아줌마다가 사실 두렵잖아요. 앞에 나오는 게. 그래서 굉장히 뒤에 숨어 있었고 스폰서 뒤에 숨어 있었고 항상 세미나가 답이다라는 말을 사실은 느낀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코로나 직전에 세미나가 답이라는 걸 알았고 또 코로나가 터지는 덕분에 이제 제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줌이라는 미팅을 하면서 책 읽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개념을 그때 알게 됐어요. 사실 개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시로 제가 파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는 일. 애터미는 네트워크는 파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 책 읽기나 이런 줌 미팅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코로나 덕분에 정말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그동안 준비되지 않았던 것들을 준비해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만큼 불쑥 이렇게 성장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리더가 준비된 만큼 또 가슴 사이즈만큼 사업이 성장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준비하는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ABR을 하면서 회장님 그 미션 수행하느라고 정확하게 왜냐하면 네트워크 시스템이잖아요. 네트워크 개념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ABR을 제가 성실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ABR을 하면서 이 주어진 미션대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로 제가 뭘 했는지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냥 애터미 한답시고 그냥 날마다 나와서 사람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애터미 제품 하나 주라고 하면 좋아가지고 달려가서 전달해주고 제가 파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개념 정리가 되고 또 시스템 안에 들어와 보니 정말 이제는 제가 준비된 리더가 되어가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만큼 내가 준비되고 내가 갖춰진 만큼 성장의 사업 속도는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걸 실감하면서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준비된 리더, 정말 그렇게 가슴 사이즈를 더 키운 리더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제가 준비된다라면 그 누가 와도 사실 제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누가 젊은 친구나 어떤 사람이 오면 무서워요. 사실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그래서 스폰서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맨 누구 스폰서님만 부르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대할 수 있는 두렵지 않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스템 또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훌륭한 리더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연합 미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공지사항 없나요? 네, 저는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칠까요? 네. 네. 그럼 오늘 연합 미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회사 사원 재창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사 사원 준비. 야! 사원 재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이름에 소중히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고. 최고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